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질문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장차 일어날 3대 사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역사적인 징조는 성경에 거듭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통합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아랍연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통합으로 유럽 화폐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엥이 유럽화의 출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유럽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유럽은 이제는 경제적인 통합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때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고향 갈 날이 가까워오게 된 것입니다.